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님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루, 사랑과 은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둥근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둥글게 둥글게 고고씽! 주님의 승리 심영주. 하늘의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네. 사람들을 선동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영혼이 떠나는 순간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깨달았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사람의 죄와 허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우리도 승리하였네. 주님 안에 승리자로 참 자유가 있다네.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 아침은 침과 사람들과 텔레비전, 병원으로부터 자유한 아침입니다. 하루에 침을 세 차례씩 맞고 한 병실을 네 명이 사용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아 자유가 없었는데 거의 100일 만에 자유를 느끼며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집, 교회, 학교, 직장,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로부터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항상 제가 참고 배려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없고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하고 짓눌러 얽매인 삶을 살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병으로 저를 죽이려고 더욱 얽매이게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저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했습니다. 주님 안에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광야길이라 힘든 인생길이지만 승리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기에 천국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얽매여 죽이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지만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지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가 힘들고 좌절과 절망이 올 때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